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엄마 아빠 계시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내 얘기를 한다라는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라디오 끝나고선 이렇게 집에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라디오가 켜진 상태로 엄마 아빠가 주무시고 있더라고요. 거실에서. 네. 그거 보면서 뭐 이렇게까지 계속 듣나? 뭐 콩고물이 뭐 하나 떨어지냐? 이렇게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청취율 그때 조사 기간 때였나 봐요. 이거 안 들으면 안 된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청취율 조사를 이거 체킹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틀어놔야 된다고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라디오를 계속 틀어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순수한 우리 엄마 아빠 그동안 너무 많이 잘 들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도 이만한 따뜻한 매체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라디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 이 노래 너무 슬픈데. 아, 이렇게 울고 내일 짜증나고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 나올 거란 말이야. 생방송 끝까지 봐주시고 들어주시고 했던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고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꼭 다시 만날 거예요. 예. 제가 슈퍼주니어 키스더 라디오 DJ로서 여러분들을 만날 순 없겠지만 꼭 다른 어떤 모습으로 우리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뭐 꿈에서라도 만나면 되지. 예. 오늘 밤에 꿈에서 또 만나요. 알겠죠? 키스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무아! 꿈만 같던 그 목소리 들리지 않아도 그렇게 활짝 웃어요. 늘 내겐 그대가 언제나 내 안에서 빛나줘.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그대 그려보. 저 별빛 아래 좋았던 우리의 기억이 저 멀리 흩어져 만 가도